안녕하십니까. 송글씨의 모든과 캘리튜브입니다. 영어 사인을 써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계셔서 일단은 써드릴게요. 자, 처음으로 김현욱님입니다. 자, 이렇게 느리게 쓰는 거는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빠르게 쓰는 거는, 그러니까 HW로 한번 해볼게요. HW. HW.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민, 현, 그러면은 잠깐만 민 지금 예, 현옥이 이름이잖아요. 그럼 HO로 한번 해볼까요? HO 이렇게 사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빨리 HO. 그 다음에 최수빈님 해드릴게요. 그냥 적은 대로 그대로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수빈이 이름이니까 SB네요. 그쵸? 사인할 때는 SB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 번에 잡아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안 끊기고. 그쵸? 그 다음은 태현리. 현을 HEON으로 쓰시는 거 맞죠? 현 맞죠? 저는 HYUN으로 쓰거든요. 자, 태현 리 써드릴게요.
대현 리 써드렸고요. 그럼 TH로 사인해드리면 되겠네요. T인데 봐봐요. 한 번에 T, H인데 T는 여기서 그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더 간지나게 하시려면 여기서 한 바퀴 꼬아주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여기에 사이로 연결시켜주세요. 그러면 멋있죠? TH. 그 다음에 이게 UN이 김은영인지 김언영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적어주신 대로 적어볼게요. 왜냐면 이게 이제 여권에 적혀진 대로 법적인 이름이니까 제가 마음대로 할순 없잖아요. 김유엔 언영 언용이든가 언용이든가 은용이든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UI로 한번 해볼까요? 사인할 때는 U, Y 이렇게 뿌려주셔도 되고 U 이렇게 올려주셔도 되고 그거는 본인이 좋아하시는 거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도 이렇게 다섯 분 하나 둘셋넷 다섯 분 써드렸습니다. 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식적으로 제가 써드릴게요 받아들 그거를 받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영어 사인 간지나게 만드는 뭐 영상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올렸는데 제가 최대한 많이 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인을 보고 아주 좋아하시는 모습이 좀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써드릴게요. 부탁을 할 때는 예의 있게 해주세요. 뭐 빨리 해주세요 이런 거 말고. 그 다음에 본인의 스펠링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예.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